수요일에 수역 테스트가 있었다면 목요일이 주요 행사가 될 것입니다. 협상의 마지막 날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1대1 회담, 확대된 회의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지속과 미래 워싱턴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의 세부 사항을 보겠습니다. 회담에는 두 지도자 간의 점심 식사가 뒤따라야 한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공동 선언문에 서명할 수도 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 트럼프가 했던 짧은 산책과 같은 친절한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첫 정상회담이 대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희망이 첫 번째 회담과 같거나 더 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8개월 전 싱가포르의 센토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두 명의 지도자가 서명한 싱가포르 선언, 싱가포르 데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4쪽짜리 문서가 전부입니다. 평화와 비핵화, 전쟁 포로들과 실종자들의 유적 회복 등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추구를 위해 평양과 미국 정부가 자국 정부에 맡긴 4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은 그 당시의 성명서를 너무 모호하고 단순히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노이 선언이 1950년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가능성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김 트럼프 정상회담이 끝나면 트럼프 회장은 미국으로 향하기 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정은은 베트남 방문 기간에 공식적인 친선 방문을 인용하기 위해 며칠 더 베트남에 머물 것입니다.